안녕하세요. 마스터제로입니다. 오늘은 소도구를 이용한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덤벨을 이용한 하체와 전신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집에 보통 덤벨 정도는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덤벨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덤벨 스쿼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덤벨을 사용하실 때 무게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여성분들은 한 4kg 정도 되는 거 두 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남성분들은 8kg짜리 두 개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손에 덤벨을 쥐고 덤벨을 좀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좀 옆으로 살짝 벌려서 그리고 덤벨 쇄골에 살짝 대서 이렇게 몸에 밀착시켜서 덤벨을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해 주시고 그대로 스쿼트 양발 어깨 넓이보다 약간 넓게 벌리고 발끝 살짝 바깥쪽으로 이 상태에서 스쿼트 하시면 됩니다. 스쿼트 자세는 맨몸 스쿼트 할 때랑 똑같이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엉덩이 뒤로 쭉 빼주고 고개 들고 등 똑바로 펴고 내려갈 때 코로 호흡 마시고 일어날 때 내쉬고 다음은 덤벨 런지입니다. 양발 골반 넓이로 벌려서 발끝 11자로 똑바로 해주고 양손에 덤벨 하나씩 들고 그대로 런지 런지 방법은 맨몸 런지 할 때와 똑같이 골반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한 발에 앞으로 나가서 양다리 다 90도 구부려주고 상체 똑바로 세우고 정면 보고 앞발로 밀어내서 제자리 호흡은 앉을 때 코로 마시고 일어날 때 입으로 내쉬면서 덤벨 스쿼트와 덤벨 런지에다가 다른 동작을 좀 더 추가해서 전신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쿼트 프레스입니다. 덤벨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면서 숄더 프레스 그대로 덤벨을 머리 위로 똑바로 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들었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바깥을 향하게 이렇게 틀어버리면 어깨 근육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어깨에 있는 회전근개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쥐어짜면서 여기에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그대로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는 상태로 드시거나 아니면 45도 정도만 틀어서 손바닥이 약간 안쪽을 향하게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어깨 근육에 부담이 가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스쿼트하고 일어나면서 동시에 숄더 프레스 이때 양팔을 귀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해서 덤벨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돼도 안 좋고요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똑바로 그래서 팔을 귀에 붙여주는 느낌으로 이걸 스쿼트랑 같이
이번에는 덤벨을 가지고 런지를 하면서 코어 트레이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손으로 덤벨을 들고 반대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잡고 양발 골반 넓이를 벌려서 그대로 런지 하면서 앞으로 팔을 쭉 뻗어줍니다. 팔을 앞으로 쭉 어깨 높이로 똑바로 뻗으면서 런지. 그 다음 왼발을 앞으로 내밀었으면 왼쪽으로 몸을 틀어줍니다. 45도 정도 하고 다시 제자리.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하면 런지를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중량이 있는 소독을 앞으로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몸에 있는 코어 근육을 더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몸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주는 동작을 하면서 이 중량이 옆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할 때 또 중심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코어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엉덩이와 허벅지, 하체 근력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코어 근육까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덤벨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스윙은 캐틀벨로 하는 대표적인 운동이죠. 이게 스윙 동작인데 스윙할 때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윙에 대해서 스윙을 제대로 안 배우신 분들이 스윙에 대해서 좀 착각하기 쉬운 게 이렇게 스윙을 하면서 이렇게 스쿼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스윙 동작은 데드리프트 동작을 빨리 하는 겁니다. 데드리프트 할 때에는 스쿼트처럼 이렇게 완전히 앉는 게 아니죠. 데드리프트는 스쿼트 할 때 한 반 정도만 앉은 상태에서 몸의 중심은 좀 앞에 실려 있어야 됩니다. 발가락 쪽, 뒤꿈치 쪽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엉덩이가 뒤에서 앞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걸 힙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엉덩이를 뒤에서 앞으로 밀어 넣는 동작. 이걸 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르게. 뒤에서 앞으로 튕겨내듯이. 골반을 뒤에서 앞으로 튕기듯이. 그리고 이 힘으로 팔에는 힘을 완전히 빼고 이거 팔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골반을 앞으로 튕기는 힘으로 앞으로 이 덤벨을 튕겨냅니다. 덤벨 잡는 방법은 이렇게 아까처럼 한 손으로 먼저 잡고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감싸서 놓치지 않게 힘은 빼야 됩니다. 팔이랑 손에는 좀 힘을 빼고 대신에 이렇게 감싸서 잡고 반대쪽 손으로 감싸서 이 상태에서 팔에는 힘을 빼고 골반을 뒤로 뺐다가 앞으로 이렇게 쳐주는 느낌으로 쳐주면서 그 반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반동을 이용해서 앞으로 튕겨내는 동작, 그게 스윙입니다. 뒤로 좀 반동을 줬다가 그래서 스윙을 이렇게 가벼운 덤벨로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순발력 운동도 되고 여러 가지 몸 운동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